이제 수학여행을 안 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만에 진짜 수학여행이라고 생각, 이런 범티 촌놈들의 수학여행, 우리 45회 촌놈들의 뭐죠, 수학여행이라는 그 타이틀도 여기서 정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참 멋진 것 같아요. 초딩 졸업한 지 49년 만에 여행을 떠납니다. 미라 무거워.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주면 제가 뭐 꽤나 괜찮은 엔터테이너가 될 테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저질 사회자가 될 거예요. 연예인이라고 일명? 어? 친구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 손으로 자수해. 아니 저게 내가 열심히 잡아서 만들어 온 고동 저기 무침입니다. 술 안 먹으면 안 된대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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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볼때기 야 볼때기까지 묻었다 너. 볼때기까지 묻었어. 볼때기까지 묻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어? 이것이 멋이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멋이야. 운동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내가 어느새 웃고 떠들다 보니까 부산 숙소까지 도착을 했어요. 먹거리를 너무나 많이 갖고 와가지고 계속 먹고만 왔어요. 와. 숙소에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줍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좋은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이거 첫날 우리 숙소를 잡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배 좀 안 나오게 해달래요. 배 좀 안 나오게. 배 좀 집어넣으세요. 너무 예뻐요. 초등학생이 따로 없어요. 완전 초등학생 같아요. 어? 아니 지금 졸업한 지 50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국민학생들 같아. 난리 났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어요? 50년. 자, 50년. 50년 됐어요. 50년. 50년 된 친구들이 지금 진짜로 초등학생 같아요. 지금 모습들이. 반갑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단체복을 입는 게 찬조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런 체크를 해야지. 동정 해수욕장입니다. 동정 해변 열차를 탔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서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도 가고 이렇게 서서도 가고 It's 48 kilometers. 저게 보이는 거는 오륵도입니다. 오륵도. 오륵도.
마지막 정거장인 민포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모두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역광이라 사진은 안 나오니까 그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네, 기억이 안 나. 아유,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아, 진짜. 저녁 유람선을 타러 가고 있어요. 아, 해운대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와, 대단해요. 사람 집 찾잖아. 아침밥 차렸습니다. 맛있어요. 총무님이 5시 4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미자씨. 이미자씨 찍는 폼이 더 멋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해동 용궁사에 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보시고 가세요. 아유, 이쁜 아가씨도 지나가고, 이쁜 아저씨도 지나가고.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안녕. 다 지나왔어? 부산 여행 오면은 한번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 해동 용궁사. 멋진 절이네요.
동대에 왔더니. 응? 그래? 와우! 맘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성격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어. 약 먹을 사람들이 많아. 5년부까지 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고장난 거 고쳐가면서 우리가 100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행합시다. 네. 앞으로 우리 45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제부에 와서 맛있는 커피숍 집에 와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평소에 많이 또 존경하고 그냥 잘 지내왔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서 영등포 농협이 보통 농협입니까? 또 큰 농협을 잘 이끌어가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을 크게 이끌어가시려가지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친구들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와! 아, 거제에서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촌놈들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자, 한번 손 한번 드세요. 요 앞에서.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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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이시식이요. 자, 연극에서 간단하게 준비한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전달로 식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두께로 봐서는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나한테 보자. 아니, 쪼그리지만 큰 선물로 그냥 많은 걸로 그냥 받아주세요. 이거 하나 안 맞죠? 안 받고 있잖아. 앞으로 50년 후에는 100년째 수학여행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45회 미사중학교 촌놈들의 영원한 발전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산초등학교 45회 우리 초등들의 영원한 발전을 부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연하네. 엄청 유연하잖아. 고현이와 원희 생일이라서 평날이 미자가 준비한 이 케이크입니다. 아, 거기 앉아서 하시게요? 생일 주인공. 여기도 생일 주인공입니다. 꽃갈 모자 쓰고 있어. 꽃갈 모자 빨리 써. 아니, 집에 앉아서 앞에 쓰게 돼. 아이고, 와인도 하나 따가지고 따로. 김치 남았는데 가져가. 아이고, 됐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 따봐. 어떻게 이런 건데. 멋있다 여기. 아, 지심도에 왔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혜진 씨 돌아봐 주세요. 씩씩하십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가면서 네, 이 용역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네, 이 용역을 어떻게 제출해서 또 말리는 과정까지 또 다 와 있으니까 네, 구입하실 분이시면 하나 구입해 가셔서 맛있게 그거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맛있는 미역입니다. 진짜 미역은, 요즘 미역은요, 보면은 이파리만, 입만 죽죽만. 이거 더 하나 시켜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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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자! 불났어요! 아, 잠깐만. 아니야! 빨리 빨리 하지 말고 다 입혀갖고 오세요. 야, 옷이나 비도 안 오는지 뭘 그만해. 아니, 아니, 거기
Thank you.